안녕하세요, 얼반데드입니다. 네, 오늘은 오렌지 카운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바인드니까 얼바인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시리는 얼바인 시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유가 얼바인 시리가 꽤 넓어요. 이렇게 꽤 큰 지역이 얼바인 시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집계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에는 시리가 30개가 있거든요. 이 많은 시리들 중에 작은 시리들도 정말 많고요. 그 작은 시리들의 한인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신데 그 중에 요 부에나팟과 플루턴이 실질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얼바인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5번도로 타고 쭉 올라가시면 한 20마일 정도 되고요. 네, 시간으로 한 20분 정도, 20분이면 미국에서 그렇게 먼 건이 아니거든요. 네, 20분 정도 차를 타시고 가셔가지고 이쪽 편의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에나팟 플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로 나중에 그 부에나팟이나 플루턴으로 오시게 될 분들도 많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얼바인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권역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에나팟 플루턴 뿐만 아니라 저희 이 부에나팟 플루턴 근처에 다른 도시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세요. 라브라도 많이 사시고 여기 라미나다도 많이 사시고 에나헴, 네, 플라센티아, 그 다음에 라팔마, 셀토스, 사이프레스, 정말 한인들이 다들 많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권은 이 부에나팟 플루턴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에나팟 플루턴에 대해서 소개를 더 드릴게요. 일단 지도 가운데에 부에나팟 플루턴을 놓고요. 부에나팟 플루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를 찾아보면 예, 요 길이 비치 길입니다. 왜 삐뚤빼뚤하죠? 이게 비치 길이고요. 제가 비치 길은 두 줄을 긋게요. 네, 두 줄을 긋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정말 핫한 길이에요. 가장 메인 도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이런 커뮤니티가 많은 메인 도로가 비치길. 이 비치길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벅, 요 길이 길벅길입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길이 있고요. 유클리드, 네, 그 다음에 하버길, 네,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네, 이쪽 오렌지 돌포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먼 에스길이 있고요. 네, 멀번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즈 크랜스. 네, 여기까지 아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에나팟과 플루턴의 커뮤니티는 다 이 안에 들어옵니다. 네, 주요 상점이나 커뮤니티 대부분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파란색으로. 네, 그럼 가장 먼저 뭘 찾아볼까요? 네, 한인마트가 어디 있느냐. 지금 보시면 비치길과 멀번길에 있는 이쪽 사거리에 한인마트 빅3가 다 있습니다. 네, 먼저 시온마트가 여기 있습니다. 시온마트, 이쪽에 한남체인, 네, 이쪽에 H마트. 네, 제가 지난번에 한인마트 설명해 드리면서 한인마트 빅3가 네, 한남체인, 네, H마트, 시온마트라 했잖아요. 네, 지금 요쪽 사거리 멀번과 비치길 사거리에 이 빅3 마트가 다 있어요. 얼마나 핫한 동네인지 아시겠죠, 이 근방이요. 네, 이쪽 이 H마트 몰이 있고 한남체인 몰이 있고 시온마트 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정말 많은 한인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트가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오렌지 돌프하고요. 네, 브루커스트.
여기에 보시면 아 브루커스 길을 안 쳤네요. 네 브루커스 길도 네 유명한 길입니다. 브루커스트 이 오렌지 돌프 길하고 브루커스트가 만나는 곳에 이곳에 보시면 아리랑 마트라고 있습니다. 아리랑 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빅3만큼 큰 마트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 가든그로브의 한 1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플로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마트를 이용하시려면 여기 아리랑마트나 이쪽 빅3 세 군데 마트에 보통 장을 가러 가십니다. 이 빅3 세 군데 마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마도 미국에서 한인 물가가 가장 싼 곳일 거예요. 왜냐면 이 세 군데 빅3 마트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사실 네,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 중에 가장 싼 동네다. 물가가 싼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 미국의 어느 지역도 이렇게 세 군데 빅마트가 다 들어와 있는 사거리는 없습니다. 네, 유일한 곳이에요. LA에도 없어요. 네, 유일한 곳입니다. 마트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요하게 생각하실 것들이 있어요. CGV 들어온 거 아세요? 네, 이 비치길하고요 오렌지 돌프길에 여기에 보시면 CGV몰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더 소스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GV가 이것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CGV 네, 여기 몰은 일반 몰처럼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고층 몰이에요. 신식몰. 네, 그래서 상당히 크고요. 제일 새로 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미국 오시면 한국 사우나 한국은 완전 똑같아요. 한국 사우나가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비치길과 이 로즈크랜스 길에 보시면 이쪽에 사우나가 비치 사우나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로즈크랜스하고 유클리디가 만나는 이쪽에 보시면 또 임페리얼 스파. 네. 한국 사우나야. 한국 목욕탕. 한국 목욕탕, 한국 찜질방. 이 두 군데, 이 찜질방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목욕탕 가고 싶으시면, 찜질 한번 쭉 땀 빼고 싶으시면, 요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되고요. 일단 주요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특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몰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찍은 요런 몰, 그 중요한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는 다 한인마트들이 상당히 많은 몰들이에요. 근데 요거 외에 몰들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비치길 먼저 설명하면요. 비치길에는 쭉 올라가면 아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많은 몰들이 비치길에 네 커머넌스 약간 지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한인 병원몰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온비치 메디컬 센터인가? 네 이쪽에 지금 병원몰이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아리랑마트 건너편의 건너편 대각선 방향에 보시면 네, 모퉁이는 아니고요. 약간 안쪽에 네, 이쪽에 또 한인병원몰들이 한인병원들이 상당히 좀 밀집해 있는 이런 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렌지 솔프길로 생각하면 한인이 많이 있는 또 몰들이 어디가 있냐면 요 아까 이게 제 더소스 CGV라고 했잖아요. 이쪽 건너편에 또 한인 몰들이 바로 대각선에 많이 있고요. 사실 여기도 있어요. 근데 좀 작고 여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오렌지 솔프 중간에 또 한인 마켓들이 많은 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또 일단 위치만 먼저 선정해 드리고 이 몰들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오늘 찍는 것은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정확한 이름은 안 드리고요. 그냥 뭐 미용실이 있다, 뭐가 있다, 뭐 부동산이 있다, 뭐 식당이 있다, 유명한 식당이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렌지 돌프길에서는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몰이 네,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치길에서는 비치길에서 또 설명드리고 싶은 몰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몰은 아니에요. 근데 비즈니스 사무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무슨 뭐 부동산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요 몰도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이쪽도 또 한인몰이 또 큰 게 있고요. 중간중간에 한인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멜번길 요 앞에 또 하나가 또 뭘 소개해 드리고 요쪽에도 마찬가지로 마트는 없지만 한인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쪽에 아메리찌몰 상당히 좀 큰 한국몰들이 있고요. 네,
정도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요 몰들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뭐 가게들이나 비즈니스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왼쪽 좌측 하단부터 말씀드리면, 네, 요쪽 몰에 유명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최근에 그 순두부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순두부 많이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두부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유명한 미용실도 있고, 그 다음에 설렁탕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비비큐 식당, 한인 비비큐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안 복지센터라고 한인 커뮤니티 뭐 지원하는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좀 큰 몰, 네, 한국 가게들만 들어와 있는 몰이고요. 아, 당구장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요, 이쪽 코너에 있는 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코너에는 이불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 같은 거 들어가 있고, CPA 회사도 있고, 여기는 보통 사무실이 1층, 2층짜리 건물인데, 네, 보통 사무실, 그 다음 핸드폰 가게도 있고, 한인 핸드폰 가게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사무실이 2층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 건너편에는 또 식당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인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네, 조그만한 그 커피숍도 있어, 한인 커피숍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더 소스몰이라는 거예요. 더 소스몰 되게 큽니다. 몰이 상당히 커가지고요. 요번에 저희 그 10월 달에 한인 축제,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0월 두 번째 주 목금 토 일인데, 그때 이 서스몰에서 합니다. 더 서스몰에서, 더 서스몰 1층에서 할 거고요. 제가 지금 10월 첫째 주가 LA 한인 축제고, 10월 둘째 주가 요번에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 축제인데, 제가 그 영상들도 아마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곳 다 가볼 생각이고요. 10월 달 두 번째 주에 이쪽에서 한인 축제를 하는 큰 몰이다. 그래가지고 이곳 3층이 가장 핫한데요. 3층에 CGV가 있어요. 한국 영화관 체인 아시죠? CGV. 그곳에 가면 한국 영화를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아침 일찍 가면 조조 할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CGV 보시고, 3층에 보통 식당이 많아요. 네, 그 영화관 바로 맞은편에. 그래서 3층에 식당들, 네, 식당들, 맛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떡볶이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팝, 네, 팝도 있고, 그 다음에 비비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히 식사하시기도 좋고요. 또 이쪽 더 소스몰은 상당히 크고, 또 새로 진 건물이라 주차가 정말 편리해요. 그래가지고 들리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몰들 들어가시면 상당히 뭐 구경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 보면, 네, 아까 제가 이쪽에 상가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빌딩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빌딩이 쌍둥이 빌딩입니다. 3층짜리 쌍둥이 빌딩이고 상당히 좀 커요. 그 큰 빌딩에 사실 대부분 업체들이 한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LA에 가시면, LA 한인타운에 가시면 뭐 건물에 있는 그런 그 방들이 다 한인 비즈니스예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는 그 정도의 밀접도 보이질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빌딩에 들어가면 어떤 집은 한인 비즈니스, 한인분들이 하시는 집이고, 그 옆에는 또 뭐 다른 인종이 하시는 분이고, 그 옆에는 또 미국인이 하는 거고, 그게 좀 섞여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금 부에나파 플리톤에서 비즈니스 빌딩 중에 유일하게 거의 90% 이상 한인분들이 들어와 있는 빌딩이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 쌍둥이 빌딩으로 건물이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비즈니스들이 있냐면, 뭐 변호사 사무실, 뭐 한의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CPA 사무실, 부동산들도 뭐 레드포인트 부동산, 뭐 팀스프리 부동산, 뭐 부동산들도 있고요. 보험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직접적인 상가라기보다는 거의 사무실 개념의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비즈니스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찍을 때 병원 위치라고 찍었는데, 아테시아보다 약간, 아테시아 맞네요. 이쪽 위치가 맞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 생긴 병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한의원이 있고, 또 안경집이 있고, 안과, 네, 그런 병원들이, 그 다음에 뭐 피부비뇨과 이런 병원들이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시면 가장 메인 몰들을 소개할게요. 일단 H마트 몰부터. 네, H마트 몰에 보면 이 H마트 몰 안에 H마트가 물론 있고요. 그 몰 안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홍콩 반점, 네, 중국집, 그 다음에 뭐, 골프웨어. 네, 골프웨어가 몇 집이 없는데, 지금 이쪽에 골프웨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골프웨어가 있고, 그러면 아메니티몰에도 골프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네, 골프웨어 세 군데 있죠. 네, 골프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형외과 있고, 그 다음에 뱅크 중에 또 오픈뱅크도 들어가 있고요. 다이소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 카우나 마사지 체어, 네, 마사지 체어도 들어가 있고, 네, 그 정도. 네, 아, 백정이 여기 있어요. 백정이 이쪽 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편에, 이쪽 물들이 정말 커요. 이렇게 한남체인몰이 상당히 큰데, 하나의 빌딩이 아닙니다. 이쪽 한남체인 빌딩이 있고, 옆에 또 이런 식당 빌딩, 다른 또 커뮤니티 빌딩이 있는데, 지금 이쪽 몰에는 들어가 있는 게 한남체인 일단 메인이고, 그 다음에 한남체인 몰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여행사도 있고, 뭐 정관장, 뭐 아 파리바게트가 있고, 아 얼마 전에 여기 카페베네가 있었는데 카페베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은행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아, 메트로 은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 카페베네가 여기 상징적이었는데 독립 건물이었거든요. 없어져가지고 조금 서운하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핸드폰 가게. 보통 버라이즌 많이 쓰시는데 버라이즌 집이 이쪽에 있습니다. 버라이즌 있고, 그 다음에 식당, 또 유명한 식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식당들. 그 다음에 어린집도 있어요. 어린집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요쪽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온마트. 시온마트 몰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빵집이 유명해요. 네, 조그만한 빵집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순두부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횟집도 있었고, 아, 돈가스도 유명한 집이 있어요. 먹을만 합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요. 네, 성형외과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태평양은행이 있고, 네, 약국도 있고, 새로 약국 생겼어요. 약국 있고요. 뭐 기타 뭐 중국집도 있고 분식점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네, 요쪽 몰에 가면 요 사거리에서 유일하게 요쪽 몰만 마트가 없어요. 네, 하지만 한인 비즈니스들 많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치과도 있고요. 네, 커피숍도 있고, 뭐 정육점도 있고, 네, 요쪽 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치와 멜번 요 사거리가 가장 핫한 사거리예요. 사실 이 사거리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로즈크랜스 길이었죠? 로즈크랜스면 요 밑에, 아, 여기 제 사우나 있잖아요. 네, 비치 사우나 있는데요. 비치 사우나에 보면은 여기 돈가스집 저도 가끔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식당들 있고 커피숍 있고, 네,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로 조그만한 몰을 제가 표시한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저거 뭐죠? 한방병원 제가 봤고, 그 다음에 뭐 학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원들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모래는 여기 또 유명한 식당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들이 있고, 알라딘 서점이 있어요. 맞아요. 아, 서점 가시려면 이쪽 지금 한인 서점이 저희 그 플루톤 부에나팍에서 유일하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서점 알라딘.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아래로 오렌지 돌풋길인데요. 오렌지 돌풋길에도 중간중간에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요쪽 식당들은 설명해 드렸고, 제가 다니는 곳 중에 요 5번 길, 오렌지 돌풋길에서 5번 바로 못 가가지고 타이어집이 있어요. 한인 타이어집인데 상당히 잘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있지만 여기는 아까 비치길보다 많지는 않아요. 사실 비치길이 워낙 많은 한인들이 비즈니스도 있어요. 제가 가장 큰 몰들만 딱딱 찍어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정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뭐 저기 척추병원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돈가스집 있고, 여기 뭐 순댓국집도 있고, 정말 중간중간에 비치길은 중간중간에 다 거의 많은 부분이 한국 가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다른 길들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중간에 사실 다른 마켓들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그냥 한인몰들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타이어집, 네, 의미 있고요. 지금 서울병도 식품은 이쪽, 아까 제가 아리랑마트가 이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리랑마트 몰에 이제 한인 가게들이 좀 있습니다. 한인 아리랑마트 몰에 보면은 핸드폰집 있고, 그 다음에 치과도 있고,
아, 중국집도 하나 있어요. 중국집도 괜찮고, 버라이존. 네, 그 정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제가 그 병원들이 좀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내과도 있고 척추신경과 뷰티샵도 있고 아 약국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인 약국들 제가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한인 약국들이 일단 이몰네개 있잖아요. 가장 핫한 이게 잘안 보이네요. 가장 핫한 몰에 네 개의 약국이 다 있어요. 네, 약국이 다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아까 그 병원 건물 여기 약국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쪽 병원 건물에 약국이 있는데 여기 약국이 제일 커요. 플루톤에서. 네. 뭐 가장 친절한 데는 어딘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크기는 여기가 제일 커요. 네. 그리고 한인 약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보통 네, 요 정도 약국을 다니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병원 건물 여기 약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렌지도 뽑기는 그렇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네, 한인 비즈니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차라리 약간 뭐 비치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 커머네스 길에 차라리 더 한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쪽에는 자동차 정비소가 많아요. 네, 여기인가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자동차, 한인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이 커머네스 길에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척추병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당들도, 한인 식당들도 유명한 식당들이 네, 요런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떡볶이집도 있고, 예, 길번 옆에.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여기는 커머네스 길에는 중간중간 있습니다. 이쪽도 그 자동차 관련된, 그 다음에 길벗길고 여기, 요런 데가, 네, 자동차 관련된 그 자동차 정비업소들, 한인업소들이 커머네스 길에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멜번길 말씀드리면요. 멜번길은 중간에가 휑해요. 그래서 가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여기 가장 큰 핫한 사거리가 비치와 말번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멜번길이 유명한 거지. 사실 이 중간에는 마켓들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거 아메리찌몰이 상당히 좀 유명하죠. 아메리찌몰 안에는 유명한 가게들이 뭐가 있냐면 식당 최근에 그 순댓국 식당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골프샵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집도 최근에 생겼고요. 여기에 그 저기 서점이 있어요. 네, 서점 가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길벗길 사이에도 중간중간에 조만한 그 한인 비즈니스 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로즈크랜스인데, 로즈크랜스는 제가 그냥, 뭐랄까, 어느 정도 한인 커뮤니티의 경계선 개념으로 사실 그은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중간에 많은 그 가게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휑한 길이에요. 그래서 없고요. 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파 있습니다. 임페리얼 스파 있고, 이 안에 뭐 한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텔레콤 있고, 뭐 학원들이, 이쪽 플루톤 쪽에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파 맞은편에 여기에 학원들이 많습니다. 네, 학원들, 치과, 그다음에 여기도 학원들, 한의원, 뭐 이런 것들, 임페리얼 스파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드길에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이 정도 설명드리면 대략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주요 도로를 먼저 그었고요. 주요 도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치길이다. 그리고 비치길과 또 커머네스길, 요 선상에 많은 한인 업체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돌프길도 이쪽에는 또 많은 한인 업체들이 있고요. 네, 한번 꼭 가보셔야 되는 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번과 비치가 만나는 요 사거리에 마트가 있는 사거리에 요네 가지 몰. 네, 여기가 가장 핫하기 때문에 먼저 나 부에나파 플루토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이쪽을 가보세요. 그래서 이쪽 사거리에 그 한인 풍경 한번 보시면 네, 정말 재미있고요. 나중에 제가 아마 요 사거리에만 대해서 한번 영상 하나 찍어볼까 한번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다음에 꼭 가보셔야 되는 몰이 아까 CGV가 있다는 몰. 네, 그 다음에 요 아메리찌 몰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오렌지 카운티 오시면
막 돌아다니시면 운전하고 이제 돌아다니시겠죠. 아, 이곳이 한인타운이구나 하고. 근데 처음에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딱 간략하게 중요한 몰들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시고 이거를 한번 보시고 한번 가시면은 눈에 잘 들어오실 듯 하고요. 월반에 사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점은 월반에서 잘 안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20분만 차를 타고 이쪽 플록턴 분합학 쪽 가시면 정말 다양한 한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네, 이 사우나도 즐기시고. 사우나 얼바인이 하나 있죠. 그러나 그 좀 비싸요. 여긴 좀 더 저렴합니다. 네, 사우나도 한번 가보시고. 사실 마트도 여기 좀 더 싸요. 네, 더 싸고. 그 다음에 병원들도 정말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고 맛집들 특히. 네, 얼바인에 사실 한국 식당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쪽 부에나팍 플루턴 가시면 맛집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메뉴 같은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정말 한국처럼 드실 수 있어요. 오늘 그 부에나팍 플루턴 오렌지 카운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데디였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좋아요와 구독은 얼바인 데디를 힘내게 합니다. 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